XSFM입니다. PODERA 오늘 커피 드셨나요? 원두커피 한 잔 어떠세요? 정확한 로스팅 포인트, 섬세한 그라인딩, 원두 그 자체부터 프렌치프레스까지 모든 추출에 맞춰진 완벽한 원두. 당신의 한 잔을 위해 커피비노가 준비합니다. 가장 편한, 가장 깊은 커피비노 원두커피. 정창훈 씨의 사연입니다. 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창훈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회사에서 화이트 엘리펀트를 했었습니다. 이런 거 아직도 하나 봐요. 화이트 엘리펀트가 뭐예요? 저는 몰랐어요. 정창훈 씨가 금방 소개합니다. 미리 한 달 반 전부터 공지, 가르고 5만 원 이상의 선물을 준비하세요 했었고, 전체 사무실의 남성 여성 비율이 반반이고, 연령대도 20대부터 40대 후반까지 구성원이 다양해서 뭘 사야 하나라고 고민을 하다가, 많이 또 같은 걸 말하는 건가 그러니까 보죠? 제가 이거를 찾아보고 네. 저만 모르는 걸까봐 설명이 안 넣었는데 역시 나만 그런가? 아, 저는 이거 뭐 옛날에 회사나 이런 데서 하긴 한다고 듣긴 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이게 그러니까 한동안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쓸모없는 선물 주기. 아 근데 선물 이 중에 쓸모없어야 되는군요. 네네네. 아, 오 그렇구나. 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재밌으라고 하는 거겠죠. 재밌으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랄까 그 저 전 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거죠.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물론 정민 재난지원금으로는 필요한 걸 삽니다만. 아까 XSFM이 이런 걸 안 하니까 지금 운영진 소리를 듣는 거예요. 어? 어엿한 회사였으면 화이트 엘리펀트도 좀 하고. 아니. 그래서, 어? 왜 월급을 낭비하게 만들어? 이런 거 안 하니까 운영진 소리나 듣고 말이야. 네, 운영진 소리 들었어요. 자, 뭘 사야 하나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을 사주자. 싫으면 알아서 당땡마트나 중땡나라에 팔겠지? 대신 좀 비싼 상품을 주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고 저는 건담을 샀습니다. 잘했다. 잘했어. 우주세기 라이벌 기체 세트로요. 이게 그 이걸 이제 하는 행사를 하는 곳에 따라서 네. 주는 사람을 알 수 있게 하기도 하고 모르게 하기도 하는 걸로 그렇겠네요. 알고 있어요. 아, 그렇겠네. 네. 알게 하면 큰일이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고 나니 걱정이 되더군요. 누군가 받게 되면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뜯어보게 될 텐데 이미 내가 덕후인 걸 모두가 알지만 더 진하게 덕난다고 하지 않을까? 아 이미 알면 또 도망갈 수도 없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좋게 만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더군요. 글쎄요. 본인만 망하는 선택지인데요. 아, 근데 이게 어쨌든 화이트 엘리펀트라는 게 정말로 쓸모없는 거 뭐 이런 걸 주고 그래라고 할수록 성공이라면 뭐 굉장한 성공률 아니겠습니까? 어떤 높은 확률로. 만약에 이제 좋아 네. 애호가가 정말 없다면요. 그렇죠. 없을 가능성은 높고요. 네. 물론 이제 뭐 건담을 좋아하는 사람은 제 주변에는 많습니다만 이게 어느 정도인지 몰라서 제가 하는 말입니다. 네. 젠더도 그렇고 연령대도 그렇고 워낙 다양한 구성원이다 보니까. 자, 근데 그래서 일주일 정도 고민하다가 팔고 평범한 것을 사기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너무 웃긴 게 이미 또 샀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걸 보면서 계속 생각하는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 받았잖아 심지어. 출근 준비를 하면서 당땡반트와 중땡나라에 물건을 올리고 반나절 정도가 지났을까 누군가 사겠다고 당땡마트에서 채팅을 보내오더군요. 죄송한데 당땡마켓 아닌가요 이거? 그러니까. 나도 그래서 읽으면서 왜 이렇게 어색하지? 정창훈 씨 당신 어디 판 겁니까? 동네에 이런 데가 있을 수도 있죠. 물론. 네. 여튼. 불량 학생. 5,000원만 깎아주세요. 오늘 거래 가능합니다. 그 닉네임이 불량학생인가 봅니다. 네. 저는 제가 급한 상황이고 학생인가? 그럼 크리스마스도 얼마 안 남았는데 좀 깎아주지 뭐 하고 바로 답장을 하고 저녁 8시쯤 저희 집 근처의 역 입구에서 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거래 약속을 한 직후부터 상대의 아이디가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런 사람이 진짜 있구나. 그 왜 무슨 그 어떤 마트가 아니라 그 저기 쇼핑몰에서 우리나라 거 아닌 거 있잖아요. 자기 프로필 사진 잘 올려야 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프로필 사진 무섭게 올릴수록 뭐 피드백이 좋대요. 피드백이 아니라 뭐 반품도 잘해주고. 아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아니요, 못 들어봤어요. 저도 그거를 듣고 나서 좀 신기했거든요. 아~ 거기는 이런 거래 사이트도 아니거든. 막해 보일수록 뭐가 좋다라는 소문이 있었어요. 에이, 그 여성분들은 택배 받을 때 조금이라도 안전하려고 강해 보이는 남자 이름으로 받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아, 강해 보이는 남자 이름. 막 곽두팔 막 이런 이름으로. 그렇죠. 아, 곽두팔 진짜 강해 보인다. 그거 생각한 겁니까? 오랫동안? 아, 그 목록이 있어요. 아. 여성분들이 택배 받을 때 추천하는 남자 이름 목록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예전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중학교 때 강해 보이는 아이를 만들고 싶어서 이름을 지어놨었다고. 안웅권이라고. 그렇죠. 그것도 리스트에 들어가면 참 좋겠네요. 저는 이제 그 이름을 쓸 일이 없으니까. 웅권 씨는 두팔 씨보다는 좀 정의로워 보이잖아요. 그리고 웅권 씨는 두팔 씨에 비해서 건담을 많이 만지게 생기긴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자. 아, 웅권과 두팔. 다만, 이제, 그러네. 그, 중고 거래를 할 때 저도 그런 거 궁금했었거든요. 그, 중고 거래가 아니고, 이제, 저 스니커 살 때 이때도, 네. 판매하시는 분들, 아마추어 업자죠. 네. 이제 그냥 일반인보다 레벨이 높으시니까. 아이디가 너무 이상한 걸 보고, 왜 아이디를 저렇게 만들었지? 흉한데? 영향을 받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흉하다는 생각만 했는데, 그분들은 그분들에 의해 이유가 있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예. 예를 들어서, 불량 학생이면은, 불량 학생이니까, 깎아줘야지. 이게 아니라, 아, 얘 만나기 싫다. 이렇게 다시 말해서 뭔가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내기 되게 힘든 닉네임 아닙니까? 정창훈 씨는 처음에는 불량은 안 보이고 학생만 보이셨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깎아줘야지. 학생이니까. 그냥 이 정도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학생이라고 느껴지면 깎아주려고 하니까. 네. 불량 학생? 진짜 불량 학생이면 어떡하지? 만나기로 한 지하철역 입구가 바로 어두컴컴한 공원 앞이라 같은 부류의 학생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덕후라고 놀려대며 물건만 빼서 가면 어떻게 하지? 아, 이런 악마들이 있나요? 약간 제일 웃긴 건 덕후라고 놀려대며. 아니 물론 한국도 치안이 안 좋을 때는 안 좋기 때문에 네. 걱정을 하셔야 될 문제인데. 지금 정창훈 씨에 따르면은 덕후라고 놀리기 위해서 지금 일부러 건담을 산 거잖아요. 야 오늘 덕후나 놀려대자 이러면서. 당행마켓에서 저기 건담 검색해봐. 그 다음에 만나갖고 놀리게. 이렇다라는 거냐,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 두려움. 그러니까 저도 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야, 그 사람은 왜 그들 굳이 그런 걸 할까를 늘 물어보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아내가 이제 뭐, 자기야, 뭐 이러면 어떡할까? 그럼 그 사람은 왜 그래야 되는데? 뭐 이러면, 아, 하게, 막 이럴 때 이제 안심을 하게 만들고 맞아요, 이러잖아요. 맞아요. 그 사람도 굳이 노력을 해서 이런 일을 해야 하는 어떤 당위라든지 효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정창훈 씨가 그걸 이해하지 못한 거죠. 네. 그 불량 학생이 덕후라는 걸. 그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굉장히 뭐, 아, 겁이 많고 소심한 이게 아니라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그냥 자기 생각만 하는 건. 그렇기도 합니다. 네. 네. 아, 같은 부류의 학생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덕후라고 놀려대면 물건만 뺏어가면 어떡하지? 경찰서나 파출소 앞에서 보자고 할걸 그랬나? 사람 많은 역 안에서 보자고 할걸 그랬나? 정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야, 닉네임 하나로 이렇게 네. 상상의 나래를. 예전에도 중땡 나라에서 직거래 한 적이 있었는데, 아, 하긴 또 이런 거는 또 경험에 의거합니다. 트라우마가 맞아요. 생기고. 사실 저도 중땡 나라나 당땡 마켓에서 더 이상 거래하지 않는 이유가, 한 서너 번 거래하면 한 번은 피곤한 일이 우르르 나왔어요? 아니요. 우르르 날려서 덕후라고 놀렸어요. 그 이상한 트집 잡고 반품하는. 아, 그래서 저는 이제 물건 보내줄 필요 없다고 그러고서 그냥 그 다음부터 또 거래 안 하기 시작했거든요. 네네. 트라우마 있어요. 맞아요. 귀찮게 돼요. 여튼 직거래 한 적이 있었는데 보통 네. 문자로 이야기하는데 카톡으로 대화를 고집하던 상대가 있었습니다. 네. 아무튼 만날 약속을 잡고 상대 프로필을 확인했는데 인생은 우울해. 죽음? 바닷가 절벽 사진. 들로 몇 번 교체한 프로필들의 흔적이 있어서 만나러 갈 때 살짝 긴장했던 기억이 떠오르기도 하더군요. 네. 다행히 당시에는 어떤 예의 바른 중2 정도의 학생이 와서 싸게 물건 살 수 있었네요. 잘 쓰겠습니다 하고 갔습니다. 네. 보통 온라인의 이미지와 다릅니다. 사람은. 네. 이번에도 뭐 별일이야 있겠어 하고 약속 장사로 나갔습니다. 약속 시간 근처에 정말로 불량해 보이는 3인조가 지하철역에서 나와서 살짝 쫄기도 했고 약속 시간이 조금 지나서 그냥 갈까? 메시지 다시 한번 보낼까? 그냥 내가 갖고 다음 달에 내가 벌어주는 돈을 쓸까? 하고 고민을 할 때
아, 오늘 이렇게 그 어떤 지금의 나에게 자신이 없어서 미래의 나에게 부탁을 하죠. 아까 그분도 저기 뭐냐 다른 분도 왜 아 미래의 내가 어차피 먹게 될 텐데 뭐 그런 거. 김현주 씨도 요즘에 웹툰에서도 그런 구조를 많이 쓰더라고. 그런 게 많이 눈에 띄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어제 나와 오늘에 나와. 네. 맨날 만나지 않습니까? 내일에 내가 나가. 내가 왜냐하면 지금 가장 초라한 건 지금의 나거든요. 그렇죠. 미래의 나는 아직 확률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걸어봐도 돼요. 아무튼 여기서도 미래의 내가 나왔습니다. 네. 하는 고민을 할 때 어떤 아저씨 한 분이 멀리서 뭔가 급하게 오시는데 빠르게 느껴지지 않는 속도로 오셔서 물어보더군요. 뭔가 급하게 오는데 빠르게 느껴지지 않는다. 나 이거 왜 그냥 지나갔지? 급하게 오는데 빠르게 느껴지지 않는 속도. 어떤 느낌인 거지 이게? 어떤 포스인 걸까? 헐레벌떡 급하게 오는데 느린 거잖아. 빠르게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거잖아. 제 지식선에서는 이건 네. 이제 골반 수술을 받고 얼마 안 됐을 때. 보통 지각한 부장님이라고 하죠. 혹은 이제. 아, 그런 비유이군요, 지금. 예, 디스크 교정을 한참 받는 단계, 뭐 이런. 아, 그러니까 뭔가 멀리서 서로 알아봤는데 막 굳이 예의를 차려서 빨리 오진 않고 티는 약간 내는. 그렇죠. 그렇죠. 아, 사실 그런 거라면 우리도 좀 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내키지 않는데 빨리 가는 척은 해야 할 때의 걸음걸이가 있나 봐요. 아, 네, 네. 어떻게 보면 약간 허세나 권위와도 관계가 있긴 있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아저씨. 당땡 거래하러 오셨죠? 나. 아, 네네. 물건 여기 있습니다. 아저씨. 설명처럼 뜯지도 않은 새 제품인 거죠? 아, 저만 그런가? 이런 멘트가. 그죠? 그게 굉장히 그러니까 정창훈 씨가 이걸 각색하지 않았을 거라고 알았다면, 예측합니다. 이대로 말했을 것이다. 그러면은 설명처럼 뜯지도 않은 새 제품인 거죠. 이 풀 문장, 이 문장에서 저 언어 문제죠. 한 글자만 빼서 덕후 아닌 것처럼 만들려면 무슨 글자 빼면 좋을까요? 도예요, 도. 아, 그런가요? 네. 설명처럼 뜯지도 않은 새 제품인 거죠. 해서 도를 빼면 덜 덕후가 됩니다. 덕후 퀴즈였습니다. 네. 덕후, 덕력 퀴즈군요. 네. 다음 중 하나를 빼는 것은, 뺀다면 어떤 것을 빼냐. 네. 도군요. 사실, 처럼도 바꿀 수 있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글자는 도입니다. 제 생각에. 설명처럼 뜯지 않은 새 제품인 거죠? 네. 설명처럼 뜯지도 않은 새 제품인 거죠. 아, 느낌이 많이 다르긴 합니다. 저는 준비해간 쇼핑백에서 제품을 꺼내서 박스에 테이프도 뜯지 않은 상태를 보여주며 아 선물로 줬는데 다른 것으로 사달라고 해서 팔려고요. 네. 라며 굳이 왜 거짓말을 해야 되죠? 그렇죠. 아 주어가 나죠. 내 마음이 다른 걸로 사달라고 할 것 같다고 해서 미래의 내가. 네. 라며 묻지도 않은 왜 파세요에 답을 했습니다. 어색합니다. 네. 그러자 그분은 아저씨 장담 건데 우리나라의 다른 어떤 라디오 프로 중에서도 이 사안을 해석할 능력이 있는 작가가 있는 방송은 없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이 멘트가. 아저씨 아저씨 저는 점점점 제가 좋아하는 거라 삽니다. 라고 머쓱해하며 대답하시더군요. 필요 없는 발화가 오가고 있죠. 얼마나 서로 쑥스러웠을까요? 이 건담 놈들 발그레 그런 느낌 아닙니까? 이거 어떤 특정한 대화체로 정의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보통 담화가 아니고 건담화죠. 설명처럼 뜯지도 않는 새 제품인 거죠.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거라 삽니다. 자, 나 계좌 이체하시나요? 아니면 거스름돈 필요하세요? 라고 제가 묻자 바로 이거 5천원 지폐를 미리 준비했습니다. 아저씨. 아니요. 현금으로 딱 맞춰서 가지고 왔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물건을 건네주고 손에 든 현금을 확인하고 저희들은 서로 만족하며 그 자리에서 헤어졌습니다. 그 중고거래 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이거 사람 따라 차이가 크죠? 네. 거스름돈도 그러니까 팔 때는 거스름돈도 미리 예측해서 다 준비해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살 때는 완벽하게 딱 그 돈을 준비해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이건 중년들의 얘기고. 네, 거기서 이제 예의를 알 수 있죠. 다만 그 예의가 필요 없어졌죠, 요즘에는. 네네. 그냥 이체를 하니까. 보통 이체를 많이 하죠. 네. 근데 현금으로 딱 맞춰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나이 또래도 할 수 있나. 좀 빨리만 뛰어왔어도 굉장히 좋은 사람이다.
친절하고 준비성도 좋고. 사실 저는 이 불량 학생은 매우 훌륭한 사람이다. 아, 그렇죠. 지금까지는. 네. 급하게 보이지만 빠른 속도가 아닌 것만 네. 빼면은요. 실제로 만나 보니까 네. 아이디가 왜 불량 학생인지도 약간 짐작이 가네요. 오히려 강해 보이고 싶었었던 네. 어떤 그런 것이 있었나 봅니다. 이분도 호신용 아이디였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저는 뒤돌아 역사 안으로 사라지는 상대를 보며 긴장을 풀었습니다. 아, 진짜 굉장한 만남이었네요. 굉장히 평온해 보이지만 그러니까요. 엄청난 텐션과 우주가 오고 갔습니다. 설레임과 네. 거의 양자역학적이에요. 또한 지금 어마어마한 것들이 스쳐 지나간 겁니다. 지금 네. 사실은 이런 것이 바로 인연이에요. 그렇죠. 네. 맘카페가 인연이 아니에요. 긴장을 풀었습니다. 앞으로 될 수 있으면 판매는 택배 거래를 해야겠다. 를 다짐하며. 아, 피곤한 거죠. 너무 그러니까, 큰 에너지를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다 너무 좋은 보니까. 분이고 지금 너무 좋게 했는데도 아, 뭐야 걱정할 게 없었네가 아니라 다음엔 그냥 택배 거래를 해야지. 진이 빠졌죠. 네. 다짐을 하며 상대의 아이디 때문에 좋게 되었던 반나절을 생각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아이디의 주인을 만난 것에 혼자 웃으며 집으로 걸어가면서 다른 상품을 주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까지 왜 아이디를 불량소년으로 했을까라는 의문이 떠나지 않더군요. 영화 Don't Look Up에서 공짜 스낵에 돈을 받았던 국방장관의 행동이 궁금한 것만큼 말입니다. 이 영화를 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영화를 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런 게 우리 요파 씨도 한번 나왔잖아요. 그 뭐라고 하지? 그 영화적 용어가 있었는데 너무 신경 쓰이게 하지만 실제 아무 의미가 없는 맥거핀이요. 맥거핀 맞아 맞아. 맥거핀 같은 거죠. 네, 네. 당땡마트는 계속 끝까지 당땡마트입니다 지금. 네. 당땡마켓은 직거래 장터인데 그런 위협적인 아이디를 사용하고 계신 이유가 말이죠. 네. 네. 설명드렸고요 저희가. 네. PS 결국 새로 산 물건은 결국 누군가를 좋게 만들었습니다. 하하하. 아 굳이 안 말하시는데 네. 건담 팔고 키티 샀다 뭐 대충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어떤 부끄러움과 이런 네. 것들이 느껴지지만 어마어마한 인연. 그러니까 이 정도로 만나려면 사실은 전생에 뭐 적장이었거나 아, 그렇죠. 뭐 거의 그런 수준의 필연적인.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서로의 나머지 하나의 목을 베거나. 근데 이 정도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습니다. 정창훈 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